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과 니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리비안은 전날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이 매출은 5억 3,600만 달러로 이 예상치인 5억 5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조정치를 감안한 주당 손실이 1.57달러로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좌우하는 이 생산 목표와 관련해서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리비안의 주가가 간밤에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포드나 GM이 공급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산 능력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건이 됐던 건데요. 간밤 리비안은 17% 넘게 오르면서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니오 역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은 18억 3천만 달러로 주당은 36센트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니오는 앞으로 4분기에 4만 3천 대에서 4만 8천만 대의 차량을 인도한다고 밝혔는데요. 베런스지는 이러한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말을 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신호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역시 니오의 주가도 간밤 12% 이상 오르면서 상승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3분기 실적과 함께 주가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간판 기업 8개사가 인공지능과 컴퓨터에 활용되는 첨단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각각 10억 엔씩 출자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일본 내 양산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건데요. 2027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일본 정부가 이 연구 개발과 거점비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확립하고요. 2020년대에 이제 후반 생산 라인을 구축했고, 2030년에는 이 파운드리 사업 진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케이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둘러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만에 편중된 첨단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서도 확보해야 한다는 필수성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첨단 반도체 제조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 기업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제네럴 모터스의 합작사 얼티엄 셀즈가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이달 초 처음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생산된 배터리는 GM 산하 브랜드인 쉐보레와 캐딜락 등 신형 전기차에 탑재될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합작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 10개월 만에 발표가 된 겁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와 미국의 완성차 회사가 이 전기차의 동맹이 지금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합작사에서 본격적인 이 배터리 상업 생산이 시작된 건 이번이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얼티엄 셀즈는 1공장 이 가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 3, 4차 이 공장을 가동할 계획인데요. 이 2공장은 내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새 공장의 목표 생산 능력이 합쳐지면요, 순수 전기차 18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전기차 생산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긴급 위성 문자 메시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성 통신 업체들과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최근 출시한 신작 아이폰 14 시리즈에도 주목을 받았던 위성통신 기술을 더 강화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애플은 특히 지난 9월에도 낙점했던 위성회사 글로벌스타와 함께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지는 않았지만 장비와 서비스 운영에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상국에 애플이 설계한 새로운 종류의 안테나를 장착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미국 공급 업체에 지출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보통 최종 조립 단계에서 중국에서 이 조립 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또 미국 기업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또 주목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위성통신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는 애플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